예, 저기 의원님들 잠깐만요. 예, 좀 집중 좀 해주십시오. 자, 의원님들, 저기 김도 법사위 간사가 지금 좀 상황을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거든요. 자,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 저기 언론 카메라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목소리는 다 들리시니까 제 김도욱 간사가 이쪽을 보고 좀 얘기를 하고 목소리는 좀 들어주십시오. 오늘 회의 끝날 때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오늘 일방적으로 어제까지 이제 통보된 내용은 오후 2시에 전체 회의를 하고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상황이 종료되고 난 직후에 법사위 행정실장을 통해서 저에게 통보한 것은 오후 3시에 법안일소회를 다시 열겠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고요. 그리고 4시에 전체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다시 이제 오후 3시 조금 지난 무렵에 법안심사 1소위를 일방적으로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근데 오전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18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심사 때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고요. 여야가 같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다가 체계와 작부가 적확한 그런 수정안을 만들어 와라 해서 오늘 수정안을 만들어 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5.18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장실에서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있으니 그때까지는 일단 기다려달라. 그래서 백현은 간사가 그러면 우리 당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의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제가 지난번에 심사한 내용도 있고 하니 5.18 관련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줘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어가지고 전격적으로 의결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백혜령 간사에게 따졌습니다만 백혜령 간사도 그 속기록에 보면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어서 의결을 하는지조차 자기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이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5.18 관련해서 법이 어떻게 정리되고 의결했는지 이해를 하고 있냐고 따져 물으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마지막까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어떤 법무부입니까? 이용구 차관이 어떤 차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지금 이렇게 의결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소위원장은 자신이 어떻게 법안이 정리되는지조차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지금 의결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는 과연 민주당이 의장실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이 협상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대국민 순수용이고 법사위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거덕의 진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는 여야 협상은 국민들께 보여주기 용이고 내심은 대통령의 하명하에 12월 9일 날 밀어붙이겠다. 결국 저희나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술책에 농락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상법에 대해서도 제가
사람을 수술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 다 지금 폭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런 때 기업을 규제하고 외국계 헤지펀드들에게 들어와서 우리 영업비밀을 낱낱이 파헤쳐갈 수 있는 이런 악법을 굳이 해야 하느냐. 참고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논의를 맞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우리 경제가 지탱할 수 있는 정도에서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러면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하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난 부동산 3법 때 전개가 되었죠. 그 당시에도 제가 시범 지역을 지정을 해서라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시범 실시를 해보고 과연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효과적인지 먼저 시범 실시를 하고 결론을 내자 그렇게 저희들이 간곡하게 없어하다시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희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윤호중 위원장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바로 가결을 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 우려를 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수처법 저희들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해놨습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줘야 할 것입니다. 3법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법안 심사 소위 오전 상황이 비공개입니다만 저희들이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가관입니다. 소위원장이 법안 상정하고 민주당 법사위원 네 사람 똑같이 손 들고 가결 방망이 치고 이 상황이 연속되는 것을 보면 과연 이게 21세기 자유대한민국이 맞느냐.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저희들 TV로 자료화면 볼 때 그때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걸 부끄럼 없이 저 안에서 지금 자행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지만 과연 저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인지 민주주의 국가의 대의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인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